제가 그거 상관하겠습니까? 그냥 박아버리면 되는 거지.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 좋았어. 여기다가 하나 지어. 여기다 하나 지어. 쓰레기 처리자. 일단 다른 데는 괜찮네요. 경찰서 하나 더 지어. 그래, 여기 지금 상황이 안 좋구만. 여기다 하나 지어줄게요. 뿅. 멘트 치는 거 보니까 컨셉이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진심이에요. 아, 개돼지들 이거 인력이 또 부족하네. 대학에다가 집어넣도록 합시다. 트레포! 뭐라고? Written in very bad English, Presidente. We set you up the bomb. All your building are belong to us. What you say?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걸으세요, 걸으세요. 폭탄 해체할까요, 여러분들? 폭탄 찾아냅시다. 뿅. 반동 주제 감히. 뭐라고? 마피아가 반란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 알았어. 이거 해줘야겠다. 경계초소 지금 못 만들죠? 기다려줍시다. 외노자들 좀 빨리 데려와야겠다. 이거 큰일났다. 대조림역들 좀만 데려올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업무 환경 좀 올려주도록 합시다. 업무 환경 올려주도록 할게요. 개돼지들의 업무 환경을 좀 올려줍시다. 아무리 개돼지여도 네, 환경을 조금 좋게 해주면은 좀 더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아직은 정유소 설치하지 맙시다. 정유소 설치해도 네, 대학교 인력들, 대학 인력이 없어가지고 설치해도 손해에요. 정부청사 빨리 만들어. 의료요고? 알았어. 자, 여기다 시장 하나 지어줄게요. 시장. 범죄자 소탕 언제 하냐고요?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일단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고급 레스토랑 하나 박아주고요. 고급 레스토랑을 하나 설치해주고, 고급 주점을 하나 지어주도록 합시다. 주점 주점 즉시 건설해가지고 여기다가 비밀경찰 발표하도록 합시다. 비밀경찰에 발표가 안 되지? 오, 소련과의 관계를 올려줄 수 있는 이벤트네요. 이거 해줍시다. 언양연구소 필요 없어.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면 구테타가 일어나냐고요?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개돼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돼지들 어떻게 다루는 건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줘야겠네. 뭐야, 여기도 대졸이야? 영원의 물길? 오케이, 건설해주자. 공략인가요? 개돼지 다루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또 화산 폭발 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느낌이 안 좋은데? 네, 행복 올라가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행복이 올라간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행복 올라가요, 진짜. 레알.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진짜예요. 보세요, 한번. 돈 벌면은 결국 행복이 올라가요. 어딨어? 경유소.
기름 아까 있었는데? 그래, 여기. 기름 있다. 여기다 박아줍시다. 좀 멀긴 한데, 그래도 여기다 박아주는 게 좋겠죠? 기름 가져오는 게 좀 멀긴 하네. 여기다 하나 정리해서 박아주고요. 손에 장을 지지시나요? 네. 제가 이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개돼지들은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자, 정유소를 잘 박아야겠죠? 아, 여기다, 여기다 박으면 딱인데. 아우, 안 박히네, 여기. 좋아, 여기다 막아줍시다. 네, 여기다 막아줄게요. 여기다 박아주고 인프라 시설 도로. 이렇게 지어주고요. 됐어. 인프라 주차장. 주차장이랑 운송사 그리고 오락에서 레스토랑 하나 박아줄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제 빠르게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진행합시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성당 하나 지어줄게요, 성당. 이제 우리 종교를 원하는 개돼지들을 위해서, 네. 성당 하나 이렇게 봐가지고요. 나 이제 돈 많아. 근데 보셨죠? 돈이 많아야지, 이제, 개돼지들의 행복도를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집은 좀 이따 지어도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시민들을 진정시킬게요. 아니면 구테타를 개엄령을 선포할까요? 아, 이거 소련과의 관계는 지금 하락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락되면은 네, 주거를 만들 때 나중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계엄령 한번 선포할게요. 감히 날 건드려? 관제 모든 업그레이드 해줄게. 아, 돈 많으니까 이거 와봐요. 퀘스트 바로 깨잖아요. 일단 돈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개돼지들의 행복보다는 돈이 먼저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국민들도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이구, 잠깐만. 네, 맵에 석유 있으면 쉬워져요. 자, 경계초소도 지어주고요, 이제. 슬슬. 경계초소 지어. 여기다 박고. 여기다가도 하나 설치해줄게요.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 여기다 하나 박아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정도 박아주고요. 두 개 정도 박아. We received a crumpled note. 뭐? 럼즈 증료소에 폭탄 장치했다고? 이거는 돈 줘서 네 해결합시다. 이거 돈 줘서 해결할게요. 국민들한테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애들이 일을 안 한다고요? 왜 그렇죠? 아, 반대 아닌가요? 반대? 비밀경찰 발표회. 아, 행정부 장관이 없구나. 왜 안 되나 했네. 자, 경제. 경제. 그리고 교육. 외교부, 행정부, 국방부까지. 어, 좋아. 이렇게 봐가지고요. 무기 수출 해줄게, 이제. 아파트 내체 건설 해줄게. 아파트 아직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아직입니다. 아파트는 맨 마지막에. 그런데. 개돼지들의 복지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내 배가 완전히 부르고 난 다음에. 오케이? 자, 군수공장. 군수공장 지어줍시다. 철 있으니까 군수공장 지어줄게요. 군수공장 하나. 지금 철이 두 개 있나? 왜 두 개지? 저쪽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저기까지 가긴 좀 그렇고. 귀금속 공장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에이! 띠용! 요호! 오! 발리는데? 야, 전두환 가서 싸워. 자식들 죽여. 도안이 어딨어? 와두안 어딨어? 와두안 가고 있어요 지금. 걸으세! 걸으세! 배 뛰어가면 어떡하냐. 뭐야 여기야? 요쪽, 요쪽이죠 이쪽? 야, 경찰 싸움을 이제 어? 근데 군인들이 막 어? 적들이 막 지나가네? 야, 이 경찰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어? 이기는데? 이기는데?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잡아 잡아 잡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지는데? 야, 두한이 어딨어? I'm busy rule. 야, 너 어디 가냐? 얘 어디 가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럴 시간 없다. 빨리 자, 생산이나 합시다. 귀금속 공장이나 만들어 빨리. 어느 정도 봤으니까 됐고. 저 터지면 다시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돈 많으니까 이제.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이거 실수했다. 이거 취소해. 정부 청사를 안 옵니다. 안 와요, 안 와요. 그냥 공장만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설정되어 있는 공장만 터지는 겁니다. 야, 이거 즉시 건설해. 군사 팍팍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초소 다 만들었어요. 이제 올 거예요. 이겼는데? 근데 이겼는데요? 이겼는데? 이거 봐봐, 도망가잖아, 도망가잖아. 해치웠나?
한 마리 남았는데? 여기 있네요, 우리 와두안. 너 me interesa. Excelencia. 야, 판자촌인 듯 싸우네. 한 마리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자, 이제 슬슬 풍력 발전기 하나씩 다 박아 줄게요. 가지고 풍력 발전기 하나씩 다 박아. 여기 뒤에다가 하나. 건설회사도 하나 더 만들게요. 건설사무소. 아니요, 그 ARBA님이 말씀하신 그 판잣집이 계속 생긴다는 거는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네, 개돼지들이 네, 그냥 나 진짜 대통령 말 안 들을래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 주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겼다고? 어! The rebels are launching an attack as I speak, sir. To arms. 안 돼, 뭔 짓 하는 거야? 진짜 개. 야, 이거 정해강군을 빨리 육성해야겠네요. 무기고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만드는 거야? 풍력 발전기 위에다가 좀 더 지어줄게요. 빨리빨리. 안다? 이거? 안 닿네? 자, 변전기 하나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되면은 변전소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변전소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지어줄게요. 변전소. 이거 빨리 지워. 여기다가는 그냥 네, 풍력 발전기 여기다가 두 개 정도 지어두면 되겠죠? 외교부도 하나 지어줄게요. 이제 외교부 여기다가 뿅. 역시 건설해. 여러분들 망할 거 막 곧 망할 거 같으면서도 안 망하죠,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망할 거 같은데 망하지 않고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와무의 힘입니다. 아, 와두안의 힘입니다. 와두안. 주차장치요. 지금 아직 오일 안 캐고 있어요. 아직 오일 안 캐고 있습니다. 오일 안 캐고 있는데도 지금 이 정도예요. 오일 안 캐고 있습니다. 저 오일 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풍력 발전기 지어. 지어. 다 업그레. 장난 아니죠? 돈이 줄질 않아 지금. 교황의 반문? 교황 반문? 이거 뭐지? 싫어. 아니. 저는 무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교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을게요. 아, 여기 안 닿네. 변전소 하나 지어주고. 아, 대성당 지으면은 교황 부를 수 있다고요? 불러서, 네, 뭐 하게요? 불러서 뭐 하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무상주거 발표해주고요. 무상주거 발표해주고, 뭐냐. 이거 언어교육 발표해주고,
그리고 신자유교육 발표해주고요. 예, 돈 많으니까 막 할 수 있죠? 소련도 발표해주고요. 네. 좋아. 돈이 줄질 않잖아요. 이거 봐봐. 막 이거 이제 또 갔다 오면 한 10만, 20만 이게 벌어올 거예요. 또 다음번에 돈 생기면 이제 주거를 쫙 깔아주면 돼요. 끝납니다. 그러면은 게임 끝이에요. 운송사 지원 이런 거 그냥 다 건설해버려 그냥. 복지천국은 자원 떨어지면 그냥 망한다고요? 아니죠. 정유소가 있는데. 정유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지 않는 국물, 아니, 그, 마르지 않는 석유? 네. 가 있죠. 검은 황금이 여기 지금 두 개나 잠들어 있어요. 실소정책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중립노선이 제일 괜찮을 거예요, 아마. 어차피 뭐 친서랑 친미는 Being such a great country is a hassle. 이거 봐봐, 보셨죠? 여러분들 9만 골드 한 방에 들어오는 거. 팟팟 하고 들어오죠 그냥 아주. 아 좋아. 이래야지 게임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상하게 했었는데,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끝나 그냥. 어제와의 타격과는 다르다. 오 좋았어. 자 여기다 이렇게 또 다 설치해주고요. 자 인프라 시설에서 이제 은행 말고 병원 좀 지어줄게요. 개돼지들의 복지를 좀 챙겨주기 위해서 병원 좀 지어주고요. 그리고 병원 한 두 개 정도 지어주고 그리고 야 이거 터트려 그냥 이거 터트리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을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박아줍시다. 즉시 건설하고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 좋아 새누리당이 박근혜 욕하는 거 다 철회했다고요? 왜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게 되는 건가? 아 친박만 남아서 철회했다고요? 공해 규제? How about we do something nice for the environment? It will show everyone how green. 자 미국한테 7,000원 보내주고요. 7,000원 이제 껌값이지 껌값. 그죠? 아 빨리 돈이 모여야 되는데. 뭐야 여기 유정이 두 개나 있었어? 에? 야 여기다 하나 더 박으면 되겠네. 좋아. 야 석유가 와 세 개나 여기 이렇게 세 개나 있네. 야 지렸다. 여기 완전 기회의 땅이네요 여러분들. 아 썰 보내줄게. 보내줘. 야 이거 이제 칙령 해제할게요. 그 뭐냐 계엄령 해제하도록 합시다. 계엄령 해제 좀 더 사람들한테 자유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횡령 언제 하나요? 은행 만들면 그때부터 횡령할 겁니다. 은행 만들면은 장난 아니죠 벌써? 돈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돈 들어올 겁니다. 아 역시 이거 하다 보면은 고졸들이 부족해가지고 고졸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하나 더 지어줘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면은 고졸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고등학교 하나 더 짓고 초등학교도 지어. 이거 이제 진료소 터트려 이거. 아 주점이구나 이거. 주점 말고 성당 하나 더 지어줍시다. 성당 여기다가 성당을 하나. 거지가 되다니요. 저 이제 돈 많습니다, 여러분들. 돈 이제 팍팍팍하고 들어올 거예요. 써도 써도, 네. 써도 써도 줄지 않는, 네. 엄청난? 어, 이 자식들. 이번엔 내가 바르지. 돈이 많은데. 네, 은행 지어가지고 스위스 관리 좀 합시다, 이제 슬슬. 자, 은행 지어주고요. 은행 여기서 비자금으로 해주고 은행 하나 더 지어줄게요. 비자금 용 없어도 지으라고요? 오락은 좀 나중에 죽어까지 짓고 난 다음에 할게요. 유정 하나 더 박아야지. 유정이 하나 더 박아줍시다. 아 이거 어떻게 박지? 싸우는 거 보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이거 박기가 힘드네 생각보다. 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자꾸. 모래라 안 되는 거라고요? 헬크론 됐어. 일단은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될 거예요. 네.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돈이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모이는 것 같지가 않네. 왜 그러지? 원래 빨리빨리 모이는데? 뭐야, 이거 사라졌어? 아, 동장이 하나 사라졌구나. 지금 보니까. 어디 갔나 했네. 동장이 왜 사라진 거지? 동장이 하나 없어졌었네요. 농장 좀 더 지을게요, 여러분들. 농장 좀 더 지어줍시다. 야, 반란군 순식간에 격퇴되네. 루마. 아, 재밌네. 이 음악이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인구수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 자, 이제 슬슬, 네, 개돼지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주도록 합시다. 아파트를 갖다가. 저 보기 흉한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줄게요. 보기 흉한 판자촌들 전부 다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박아줄게요. 판자촌들 전부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이고 실수했다. 잘못 박았다. 잠깐만요. 이거 잘못 박았어요. 복지가 과해지는데. 아 서민식 아파트가 효율이 더 좋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이제 좀 좋게 바꿔줘야죠. 은행에서 지금 돈도 빼돌리고 있겠다. 네 이제 슬슬
쭉쭉 만들어줘야겠죠. 이거 필요 없고 시민들의 존경심을 올리라고? 네, 알겠어. 횡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횡령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한번 체크해보라고요? 치안이 좀 낮네. 치안이 좀 낮아요. 경찰서랑 교도소를 좀 더 지어야겠네요. 뭐라고? 주차장 다쳤어? 와무 우리 비선실세는 300억 이상 횡령했어. 알겠습니다. 제가 횡령 많이 할게요. 밝혀진 것만 300억이요? 헐. 와! 이야! 보셨어요 지금? 돈 팍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이 돈이 결국 제, 다 제 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허호! 아, 자 이제 건축허가제 발표해가지고 네 팍팍팍 횡령합시다. 이제 팍팍 하고 횡령을 할게요. 노후 대비 좀 해야지 이제. 그동안 개돼지들 잘 보살펴줬으니까 이제 슬슬 떼먹기 시작해야죠. 여기다 봐봐. 봤죠? 여러분들 무상주거 해제하고 집값 받자고요? 그럴까요? 연설합시다. 이번에는 연설 한번 할게요. 네, 치안 내가 그거 해줄게. 치안 자신 높은 치안을 제가 네 발표하도록 할게요. 트로피코! 야, 이거 완전 개판인데? 치안이 개판이네요. 야, 이 정도였어? 심각하긴 하네. 심각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치안이 심각하긴 하네. 빨리 경찰서 좀 더 만들어야겠다. Those are animals who could not care less for this island, but present themselves as its liberators. Because of their nice ways. 네, 꼬추절 단기님 배워 감사합니다. 여기다가도 하나 치워. You have bestowed on me. 왜 못 쳐? Gracias, amigos. 여기다 하나 건설합시다. 자 이렇게 지어주고 네 주거 또 계속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개돼지들을 위한 주거를 만들도록 합시다. 와 판자촌 봐봐. 와 미쳤다. 판자촌 미쳤어요 완전히. 와 이거 뒤에 봐봐. 장난 아니야. 판자가 장난이 아니야. 얼마나 관리를 안 해줬으면은. 네 판자가 장난이 아니죠. 와 이거는 심각하긴 하네. 네 자 이렇게 걱정 마. 이제 내가 내가 다 만들어줄게. 돈도 횡령하면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란다. 자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으면은 알아서 다 사라져요. 수반에도 있다고요? 네 그거 알아서 사라질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은 알아서 사라져요. 소련 개발 지원 당연히 받았죠. 받았어요.
자, 이렇게 팟팟팟팟. 와, 진짜 많이 지었다. 많이 지키네. 자, 요 정도까지 만들어줄게요. 네, 주원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사라집니다. 네, 저것들은 알아서 사라져요. 판자촌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좋아, 좋아. 야, 와두안 어딨어? 자, 와두안한테 가가지고 여기 그 뭐냐 군수공장 한번 가게 해줄게요. 돌격소통 잘 만들라고. 네, 군수공장으로 보냅시다. 치안은 아직까지 개판인가? 근데 행복수치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치안 다시 올랐어요. 42%까지 올랐습니다. 오락이 좀 났네. 오락이야 뭐 나중에 뭐 이것저것 지어주면 되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주거환경이나 종교적 환경부터 좀 바꿔줄게요. 돈 또 들어오면은 이거 다 그냥 즉시건설로 올리면 됩니다. I have some good news, sir. 뭐야, 반란군 폭동 일어났다고 그러더니 바로 진정되네? 겁쟁이 녀석들. 좋아, 좋아. 자, 행복지수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랑하라 아니면 떠나라로 바꿀게요. 와두아는 사랑하지 않는 자 전부 떠나라. 와, 이거 봐봐. 봤죠 여러분들, 한방에 10만 나오는거 이게 바로 럼주와 네 석유의 콜라보입니다. 럼주 석유 콜라보. 지린다 지려. 트로피코 5 나중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트로피코 재밌네요. 자, 즉시건설 그리고 즉시건설 그리고 여기다가도 아파트 또 박아주고요. 뿅! 즉시건설. 이야, 아, 저 4하고 5하고 둘 다 있어요. 4하고 5 둘 다 있습니다. 스팀에 있어요.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왔다 하면 돼요. 쭈니님께서 공유해주고 있어요, 게임. 그래가지고 하면 됩니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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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호호. 오, 확장팩이요? 아, 저 반동놈들이 미쳐가지고 이거 덤비고 있네. 저 완전히 제 그거죠, 아파트 다 올리고 있죠. 장난 아니죠. 지금 주거계획 발표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딨냐, 무상주거 아닌데, 그래 건축허가제 이거 발표해가지고 그래요. 군대 좀 더 키우라고요? 군대 더 키울 필요 없지 않아요 이제? 쩐다 쩐다 쩔어 쩔어. 개돼지들 행복도가 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알았어, 이거 신학교육 해줄게. 신학교육으로 바꿔줄게요. President, the U.S. Senate is not happy. 땅크가 필요하다고요? 자, 이제 오락을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동물원 하나 지어주고요. 동물원. 동물원은 어디다 박으면 잘 박았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다. 여기네요. 동물원 하나 박아줍시다. 요렇게. 뿅! 좋아. 네? 그거 언제 짓냐고요? 자, 그리고 트로피코 타워도 지어줄게요. 트로피코 타워! 자, 여기다가 하나. 팟!
봐가지고요. 본부장도 아이고 자산이 부족하네. 좀만 기다렸다가 판자촌 다 사라졌죠. 이런 거 이제 네 여기 있는 거는 요런 데 있는 거는 갖다가 여기다 아파트 하나 설치해주면 다 사라집니다. 봤죠?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죠 이렇게. 이제 판자촌 남은 것도 밀어버리면 돼요. 뿅.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Several tornadoes are making a coordinated attack on our island. 뭐 세 개야? 안 돼, 이러지 마! 야, 이거 뭐 네 개야? 안 돼, 이러지 마!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진짜. 미쳤네. 아니 여기다가 지금 암살 기도까지? 일단 기다려. 아 큰일났네. 오케이 하나 사라졌어요. 두 개 사라졌고. 야 그만 부셔 그만 부셔. 건물이 14개나 터졌대요. 농장이 다섯 개나 터졌다고? 제가 어떡해. 자, 재건축 해줍시다. 뭐야, 돈이 부족해? 아, 큰일 났네.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보니까 해조생 같네. 이거 들어오면 다시 돈 늘어날 겁니다. 좋아 좋아. 무상주거 빼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상주거 뺄게요 그러면은. 프레지던트 오케이 오케이 지워 지워. 자 부서진 거 빨리빨리 다 복구 합시다. 부서진 거 뭐 있냐. 와 돈 돈 보셨어요 지금? My friend, I know I promised you my second best. 뛰어. 와 쩔어. 마이너스에서 순식간에. 야 이야. 야 수출 대국이 됐어 순식간에. 그래 이래야지. 아 지렸다. 근데 보셨죠? 아 자꾸 CPU가 비명을 지르네 이거. 자 다 즉시 건설 해줄게요. 뭐야? China is going to execute a famous journalist who is in opposition to the party. 그런데 이거 저널리즘의 힘 지금 중국이나 유럽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산업화요? 당근 유럽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미제 승냥이 같은 놈들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파선 실세 여러분들이 네 그 뭐냐 유럽을 지지하자고 하니까 유럽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즉시 지어.
나 돈 많아. 치안 올리면 될 것 같다고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 뭐야 자유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 내 계엄령 선포했나? 비밀경찰 만들어. 그래 비밀경찰 여기다 만들도록 할게요. 주점에다가 비밀경찰 만들고 도청 해주고 계엄령 체크 안 돼있는데? 10개의 조각상을 하라고? 싫어 귀찮아. 언론사 지어야 된다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TV방송국 하나 박아줍시다. TV방송국 하나 박아줄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그거냐. 그런데 여기다가 발전소 어딨어. 발전소 하나 박아줄게요. 아니다 풍력발전소로 갖다 다 돌리자. 풍력발전기 갖다가 좀 돌릴게요. 풍력발전기가 친화적인데 그런거여가지고 요걸로 갖다가 좀 돌려줄게요. 그냥 여기다 박아. 아이 귀찮아 씨. 여기다 박아 그냥. 위에다가 박아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잔뜩 박아줍시다. 자 박아주고 어딨어. TV방송국 하나 해줄게요. 왜 이렇게 그거지? 시민의 자유도가 이렇게 낮은 것 같지? 여기다가 하나 지어줍시다. 자 BBC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자유가 좀 올라가야겠죠? 계엄 선포하고 군부독재 가야 된다고요? 비밀주점 근처에다가 네 방송국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헛소리 하는데도 다 잡아 넣어야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교도소도 좀 늘려줄게요. 교도소 비밀주점 옆에다가 교도소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좋아 좋아. 라마의 털 필요 없어. 바로 잡아서 집어넣을 수 있게. 성당도 여기다 하나 더 지어줄게요. 성당 여기다 하나 지어줄게. 출소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정부 욕하면 다시 잡혀가. 맞아요. 아 네 미스티네이님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안 켰냐고요? 어제는 쉬는 날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 돔구장 여러분들 돔구장 지어야겠죠 이제. 우리 허고현 해설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돔구장 하나 짓도록 할게요. 돔구장 뿅. 그 즉시건설. 이야 돈 많으니까 그냥 막 팍팍팍팍 그냥 팍팍팍팍 하면서 만들어도 되죠. 좋아 좋아. 또 뭐 지어야 되지? 오락의 영화관 나의 소박한 삶. 여러분들 나의 소박한 삶을 지어가지고 네 우리 저 와두안을 광고하도록 합시다. 통계에서 애들 중에 직업 범죄자 찾아가지고 검거 누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프레지던테 Our Minister of Education was asked to become a guest star. 아니 뭐 왜 이렇게 내정테크야 노잼이게 살면서 해조선에서 살면서 못 당해 보셨나? 저는 해조선이 아니고 해븐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븐조선이라고 생각해요. 팝콘 VIP 되려면 빨치 몇 개 줘야 하나요? 빨치 안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하나는 신학교육이고 하나는 네 일반교육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일반교육 하고 있어요.
자, 판자촌 이제 보이면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판자촌 여기 있네. 이런 거 밀어버려야겠죠? 범죄자 잡아 넣으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범죄자. 시민. 범죄자 어디서 보지? 위험 수준. 범죄자. 범죄자 어디서 봐요? 이거? 범죄자. 범죄자 없는데? 범죄자 8명이에요. 어떻게 찾지? 목록에 있다고요? 쓰레기 처리장을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쓰레기가 심각하네. 여기 심각하네요. 여기다 하나 봐가지고 건설해줍시다. 아, 반동놈들 이거 되지도 않을 거. 저한테 시비 거네요. 아까 시민의 1스택 체크하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요? 시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 체포해. Buenas tardes. Chepoe, chepoe. Ajá. Sí. Buenos días. ¿Qué necesitas? Chepoe, hábsida. Ajá. ¿Qué necesitas? 자, 전부 다 체포할게요. 삼청교육대가 바로 여기죠. 여기서는 정신교육 해주고요. 여기서는 노동력 착지. 지금 여기 비밀경찰 있거든요. 비밀경찰 바로 옆에서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두부 먹고 나와가지고 아, 술이나 마시러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딱 술 마시다가 네, 욕하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욕하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관 영원의 불길 하나 박아줄게요. 위대하신 와두안 각하. 좋아. 여기다가 하나 뿅 박아주고. 자, 그리고 어딨냐, 명소 미간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상을 갖다가 하나 팟 하고 박아줄게요. 이 논밭에다가 하나 박아줍시다. 논밭에다가 팟 하고 박아주고요. One of our agents has infiltrated. 뭐야 이거? 비밀 요원 한 명의 마피아 조직이 침투했대요. 섬에서 일어난 협박이나 협박에 제다 관여되어 있다는 돈 아멜리오 전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할 것 같군요. 야, 돈이면 다 되지 뭐. 그래, 어, 놈을 잡아냈습니다. 그 유명한 돈 아멜리오는 사실 여태까지 평범한 트로이피코인으로 위장해왔더군요. 놈을 체포하거나 혹은 거리에서 총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총살이겠죠 당연히. 총살, 총살, 총살. 어딨냐 너? 아, 비밀경찰 있네요. 어, 좋아 좋아. 사고사, 사고사를 없애버리겠습니다. 한번 잡는 거 한번 봐야겠다. 비밀경찰 한번 진짜 활약하는 거 보고 싶어요. 마티즈 보내보겠습니다. 마티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손 아멜리오 어딨지? 뭐야 이거, 이름도 바꿀 수 있어? 자, 파스 잡으러 갑시다. 파스 지금 이동하고 있죠? 어떻게 죽나 한번 볼까? 궁금하다. 어떻게 사고서 당할지 진짜 궁금해요. 과연. 어, 이쪽으로 들어가네. 어, 여기 아파트인데 경찰들 안 오나 빨리. 조금 기다려 봅시다. 끝났을 수 있다.
아, 난 뭐 얘 진짜 고르곤인 줄 알았네. 자, 기다려 봅시다. 너냐? 아, 아니네. Muy buenas. ¿Qué necesita? Ajá. 경찰이었다고요? 어, 그러네. 얘 경찰이었어? 야, 이거 경찰이었어? 이중 스파이였네. 이거 완전 뭐야 이거? 무간도야? 무간도인가 보네요 이거. 네, 응원이님 안녕하세요. 야, 경찰이 두목이었어. 오, 나왔다 나왔다. 와, 경찰차 타고 다녔었네 이 자식. 이거 어떻게 못 봐요? 이렇게? 언제 죽는 거야 도대체? 사고사 언제 시켜요 도대체? 자동 추적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르고 있어도 안 되네. 얘 빨리 죽여야 되는데 사고사로. 그냥 저지자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좀만 더, 네, 일단은 좀 짓고 있겠습니다. 이것저것 좀 더 지을게요. 쇼핑몰도 하나 지어주자. 쇼핑몰 하나 지어. 지어주고요. 마티즈 출동하라고요? 이미 해놨어요. 이미 해놨습니다. 마티즈 출동 이미 해놨어요. 현대 미술 박물관. 이것도 진짜. 뿅. 아, 여기 판자촌이 생기네. 판자촌이 생기는 데에다가 아파트로 갔다가 발라버리면 돼요. 발라가지고 즉시 건설하면은. 와, 행복도 지금 보셨어요? 행복도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난 아니죠? 치안 93%야. 무상주거가 아니라 싼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무환경 좀만 더 올려주자 이제. 근무환경 좀 올려줄게요. 한 25 줄게. 25 주고 20 주고요. 그리고 무학력자 어딨어. 무학력자 15 줄게요. 그니까 왜 사고사를 안 당하지? 네? 빨리 죽여야 되는데? 종교적 환경이 조금 부족하네. 종교적 환경? 뭐지 이거? 뭐야, 경찰서 부서였었어? 얘는 그냥 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살해! 코르세! 코르세! 아이쇼 코르세! 파스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총살도 했어요. 야, 경찰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데 장면을 보게 될 것 같네요. 야, 2단에다가 2단까지 체크해놉시다. 이 자식은 2단이야! 죽여버려! 언제 죽는 거야 도대체? 나이가 36살이 됐어요 여러분들. 암살하라고 명령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네, 오! 주점 지나간다.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죽이라고 했는데. 경찰이라서 못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